야, 여기는 길이 없어가지고, 예, 들어가는 길이, 여기도 걸어서 들어가야 됩니다. 야, 여기도, 들어가는 길이 만만치가 않네. 아, 여기는 사람들 떠난 지가 굉장히 오래됐는가 봐요. 예, 지금 여기가 지금 마당이거든요. 마당에. 예, 풀이 일어나가지고 풀밭이네, 풀밭. 예, 아카시아도 엄청 크고, 예,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아, 지금 비가, 예, 계속 내리고 있는데, 아, 이 앞에는 무덤이네, 무덤. 여기 다 묵밭인데요. 네, 옆으로는 다 묵밭이요. 걸어가기도 힘듭니다. 아, 여기 뭐 에어컨까지 있었네, 그죠? 네. 이 시골에 에어컨 보기 힘든데 에어컨도 있고 뭐 톱도 있고. 야, 창고네, 창고. 관리가 안 되니 뭐. 계량기도 어디로 가고. 저기는 말벌집이 엄청나게 큰게 있었는데, 예, 누가 따가지고 갔는가 봐요. 아, 오늘 여기 영상 촬영하러 왔는데요. 갑자기 비를 만났습니다. 비를 만나갖고, 그래도 할건 하고 가야 되겠죠? 앞에는 방충망을 해가지고, 안에를 들어가 볼 수가 있나? 안에를 한번 들어가 볼까요? 어우, 이야. 집이 완전히. 거울도 있고, 아, 이 사람이 안 살고 떠난 지 오래됐네, 그죠? 어, 보니까네. 방충망이. 온도계도 있고, 예, 오늘 영상, 예, 18도 정도 됩니다, 오늘. 예, 날씨는 선선한 게 오늘 좋네요.
세태도 있고, 예, 세탁기도 있습니다. 신바람 세탁기. 근데 문은 걸려 있어요? 아니면 걸린 건가? 문이 열린다. 나는 문이 걸려 있는 줄 알았더니. 여기가 냉장고도 있고, 땀에. 거미줄 보세요, 거미줄. 안방에 농이 그냥 있네. 농도 있고요. 에어컨도 그냥 있습니다. 에어컨도 그냥 있고, 여기 달력 있네. 2007년 6월달까지 살았는가 봐요, 사람이. 2007년 6월달. 오래된 컴퓨터도 있고, 여기 아드님이 살았는지, 대학 책이 있습니다. 살림살이 그냥 다 있네요, 그죠? 정수기에다가, 거미줄 보세요. 진짜 여기 사람들 안 오는 것 같아요. 아래 동네에서 강아지들이 막 찾아댄다. 이거 뭐 비가 점점 더 오는 것 같은데? 비가 점점 더 오고 있어요. 이런 집들도 관리만 좀 하면은 사람 살기에는 손색이 전혀 없는 집들인데, 좀 안타깝네요, 그죠? 오늘 샴발라 TV 이쯤에서 마치겠습니다.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하세요.